중국이라는 나라는 양파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한국은 까도 까도 미담만 나와 미담 제조기라는 벼로를 얻었는데요. 반면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가 퇴화되고 온갖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항상 한국과 비교선상에 놓이죠. 심지어 요즘 들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강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변명도 증가해 같은 중국인들도 외면하기 일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쳐 관련 소식이 전 세계로 빠르게 전파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에 사태가 엄중해 중국 당국까지 나서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중국 당국까지 출동한 것일까요? 중국은 정말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가 이번 계기로 확실해졌습니다.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 식당 밥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밥에 바퀴벌레와 파리 그리고 여러 곤충들이 음식에 들어가 위생 상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밥에 쥐머리가 나와 위생에 무감각해진 중국인들마저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대학 밥에서 쥐가 나왔다는 소식과 영상을 본 많은 전 세계인들은 착잡한 심정을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인들의 밥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너무 기대돼 바퀴벌레, 파리, 개미에 이어 쥐 머리까지 나오다니 놀라울 따름이야. 혹시 중국인들은 밥에 쥐와 해충을 넣어 먹는 문화가 있는 거야? 밥에 일부러 쥐 머리를 넣지 않고는 쥐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음식을 얼마나 더럽게 만들면 밥에서 쥐가 나오는 것일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쥐 머리가 나온 밥을 배식받은 학생이 조리한 사람을 불러 따져 묻자 오리고기라는 믿기 힘든 답변이 돌아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밥에서 쥐 머리가 나온 것도 모자라 황당무계한 조리사의 답변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지자 이례적으로 당국이 나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샘플까지 채취해가 겉으로는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실상은 쥐머리를 오리고기라고 판명한 것인데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신고한 학생도 대뜸 자신이 오리 목살을 쥐머리로 착각했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외국인들은 또 시진핑이 진실을 말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나 보네. 쥐머리가 오리고기가 되는 마법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구나. 샘플까지 채취해서 오리고기로 나오면 중국 과학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등의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만큼은 중국인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21세기에 일어난 지록이 말하며 쥐머리가 오리고기라고 밝힌 당국의 결정을 비웃는 풍자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록이만은 진시황 사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치던 황관조고가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숙청하기 위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가 된 사자성어입니다. 이에 중국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풍자 영상을 보게 되면 고양이가 쥐에게 내가 오리라고 하면 너는 그냥 오리라는 거야. 알겠어? 라고 물으면 쥐는 네 알아들었어요. 저는 오리예요. 라고 답하는데요. 더불어 시진핑과 당국의 일방적인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 고양이가 어째 복종하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다시 묻자 쥐는 연신 복종합니다. 복종해요. 절대 복종해요. 라고 답해 중국의 비참한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지록이 말을 현실에 맞게 고쳐 쥐를 가리켜 오리라 부른다는 지서위압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켜 대다수 중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중국인 초등학교 교사는 쥐머리를 오리고기라고 밝힌 당국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아이들 교육 자료로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자신만의 주관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영상이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 외국인이 커뮤니티에 게재한 글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은 며칠 내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거나
행방불명된 상태가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올 거야. 밥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을 폭로한 대학생에게는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이 먹혔을지 몰라도 저 선생님한테는 통하지 않을 거야. 중국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도 미래를 위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신 거잖아. 중국인들의 30%만 저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 외국인이 쓴 글은 모순적인 중국 사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천안문 사태 34주년을 맞이하고 시진핑에 의해 경제가 망가지며 실업률이 20% 넘게 상승하는 등 민심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의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접속까지 차단되며 중국인들의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누가 봐도 쥐머리인 것을 오리고기라 발표하는 전형적인 독재 국가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인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 한국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 자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의 진상마저 왜곡하고 사실을 호도하니 이제라도 하나 둘 정신을 차리는 모양새입니다. 작금의 중국은 10여 년간 이어진 시진핑의 폭정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더불어 쥐머리 사태까지 발생하며 중국인들의 당국을 향한 민심은 어느 때보다 싸늘한 상황이기도 하죠. 과연 밥에서 쥐머리가 나온 이번 사태가 거대한 불씨가 돼 중국 전체를 변하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대학의 밥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는 보양식인 것을 모르나? 중국에서는 원래 몸보신을 위해 쥐머리를 밥에 넣어 먹는 문화가 있는데 왜 놀라는 거지? 그리고 쥐는 맛있어서 중국에서는 구워 먹기도 해. 그치? 내가 봐도 쥐머리가 맞지? 중국 당국에서 이미 오리고기라고 밝혔는데 내가 쥐머리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맞나 보네. 근데 쥐가 보양식이라고? 또 중국인들은 쥐를 즐겨 먹는다고? 그런 저급한 것들을 골라서 먹으니까 중국이 전 세계 모든 전염병의 진앙지인 거야.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정상적으로 음식을 해먹는 국가인 것 같아. 일본은 살아있는 개구리를 샤브샤브로 해먹더니 중국은 쥐머리를 밥에 넣어주는 기행을 보여주네. 내가 작정을 하고 음식을 더럽게 만들어도 쥐머리가 밥에서 나오기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정말 경이로워. 공산당과 시진핑이 독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더불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실히 알게 되었어.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만큼 미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 제발 중국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블랙핑크 팬으로서 한국의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몹시 싫거든. 근데 쥐머리가 밥에서 나오니 중국은 밥맛 떨어지게 하는 국가야. 중국인들은 이런 것을 그냥 묵인하면서 사는 거야? 참된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던 중국인 초등학교 교사 같은 사람 100명만 있었어도 저 지경은 안 되었을 텐데 말이야.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의 중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역겨워. 사진만 봐도 너무 구토가 나올 지경이야. 중국인들은 정말 비위도 좋아. 바퀴벌레가 음식에서 나오는 것은 익숙하다고 해도 쥐머리는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들고 일어서서 뭐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중국인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중국의 음식이어야말로 진정한 세렝게티야. 온갖 해충들이 다 들어가 있어. 저러니 전염병이나 퍼뜨리면서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지. 부디 옆 나라 한국의 위생 상태의 절반만이라도 따라했으면 좋겠어. 중국은 그냥 답 없는 나라야. 쥐머리가 밥에 들어가 있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프랑스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야. 그래서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어. 중국인들처럼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고 나를 다그치고 있지. 이상으로 밥에서 쥐머리가 나온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